반상현수 거기 왜 그래요? 자, 반상현수 여러분 뛰고 여기 하는데 중장현수는 뛰지 않고 보는 거예요. 자, 중장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 쭉 여러 예들이 있어요. 여기 지금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. 영어인데 여러분들 디바이스에서 랜드스케이프라고 찾아보세요. 랜드스케이프. 랜드스케이프. 거기 어린이 왜 그래요? 갔어요. 거기 왜 그래요? 정우 어린이 이리 오세요. 네, 앉으세요. 찾으면 들어가요? 어? 찾으면 들어가요? 찾으면 들어가요. 들어가요. 여기서 10개 세고 들어가세요. 여기서 10개 세고 들어가세요. 자,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러분이 등고선 쉬는 시간에 맞는 거 있죠? 그걸 봐보세요. 등고선 쉬는 시간에 맞는 거 봐보세요. 아니, 아래다 놓고 이렇게 손서 보는 거예요. 아래다 놓고 손서 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스캔 누르세요. 스캔. 스캔 누르세요. 등고선을 봐야죠. 아까 쉬는 시간에 만든 등고선, 그 다음에 스캔 누르세요. 여기 종이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오토라든지 A4 종이를 선택한 다음에 스캔을 오른쪽에 누르세요. 그러면 스캔이 돼가지고 등고선이 나왔나요? 랜드스킨 여기 있네. 아니, 이렇게 보면 안 돼요. 바닥에 놓고 봐야 돼요. 바닥에, 종이를 바닥에 놓고 보세요. 왼쪽에 종이를 정하세요, 먼저. 왼쪽에 종이를 바닥에 놓고. 그 다음에 자기 소가한 거 다 봐보세요. 어떻게 됐는지. 안 된다겠네요. 지금 이거 세계지도 말고. 세계지도 말고. 다시 올려보세요. 올려서 A4로 맞춘 다음에 종이를 A4로 맞춘 다음에 스캔하세요. 왼쪽에 종이를 A4로 맞춘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없다. 등고선을 잘 만들었어요.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왜 그러게 됐을까? 가늠 설정을 바꿔보세요. 가늠에 있는 양도 바꿔보세요. 종이를 바꿔줄게요. 종이 설정. 5개로 와서 한 거예요. 4로 한 다음에 스캔 누르세요. 자리에 앉으세요. 선생님, 저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해. 자, 이상하죠? 이거는 여러분이 랜드스케이프 이 앱은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 등고선을 진하게 그리고 주의해보고 없어야 돼요.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앱이라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요. 자, 이제 이 앱을 정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앱을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앱은 뭐예요? 스페이스 3D예요. 이 앱을 실행합니다. 자, 우주선 이렇게 있는 앱이에요. 이 앱을 실행합니다. 자, 앱을 실행해서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앱을 모르니까 그 전 단계. 자, 여기 저기 보면은 우주선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죠. 나왔나요? 저기서 하얀 부분 우주선 선택을 누르세요. 위에 거 셀렉트 우주선. 자, 여기 가로로 해주세요. 가로로. 얘들 보게. 자, 가로로 하면 이 앱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Mars. What is Mars? Mars가 뭐예요? 화성에 있는 우주선을 볼 수 있어요. Mars 눌러보세요. 자, 요거의 우주선을
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커라는 게 있어요. 자, 이게 마커예요. 마커. 자, 화상에 있는 우주선 아무거나 눌러보세요. 자, 마커가 이 마커를 앱이 인식을 하면은 뛰어보세요. 더 뒤로. 더 뒤로. 더 거기다. 자, 요렇게 더 뒤로 와보세요. 자, 방금 여러분이 방금 여러분이 만든 우주선이 나옵니다. 자, 각조의 2번 어린이 마커를 가져갑니다. 자, 마커는 두 종류가 있어요. 큰 거, 작은 거. 여기 반으로 접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. 자, 저별로. 자, 그러면 마커를 천장에 붙이면 천장에도 생기겠지요. 자, 이거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. 자, 봐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우주선을 만들, 찾아가지고. 이거 원하는 거 아무거나. 자, 뭘 만들었어요? 아무거나. 와, 이게 어때요? 좋아요? 어,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. 자, 잘 만들고 있어요? 기분이 어때요? 분위기요? 뭐 만들었어요? 오, 멋지구나. 다른 우주선도 만들어보네요. 마커로 다른 우주선. 예를 들어, 우주왕국도 말고, 인공위성도 있습니다. 다른 화성우주선. 나비가 있는 거 실행했어요. 자, 여러분 실행했으면 여러분이 아까 세계지도 색칠했죠? 네. 세계지도 색칠한 거를 봐보세요. 어떻게 나오는지. 여러분이 세계지도를 색칠한 걸 봐보세요. 각자 개인별로 자기가 색칠한 걸 보세요.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받으라고 하면 다운 받아서 합니다. 자, 제일 아래 거 나비를 눌러서 실행합니다. 제일 아래 거 나비를 눌러서 좀 위로 올라가세요. 자, 그러면 파랗게 실행이 되고 나서 인식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손으로 돌려보세요. 손으로 돌려봐. 아니, 아니, 너거 터치를. 그렇지. 자, 터치를 돌려. 그 다음에 크게 들어가고 작게, 너 뭐라고 적었냐? 어? 지구이다 무슨 장난을 친 거야? 안 돼요. 자, 그 다음 지하은이니까도